월드비전이 빈곤과 가난을 퇴치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빈곤과 가난에 대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걸 제가 외울 수 없었어요. 왜? 아다마가 딸리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는 느꼈는데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두 분이 직원이시니까 두분 중에 그걸 정의를 아시는 분이 계시죠? 빈곤과 가난의 정의. 네. 저희가 보는 가난의 정의는 일단 모든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혹은 또 우리 사람을 둘러싼 이 관계들이 있잖아요. 자연의 관계도 있고, 사회의 관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계도 있고, 이 관계들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일들 때문에 가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봐봐, 봐봐. 좋다고 그랬잖아. 교수님이 약간 가난했었네요. 인간관계에 가난함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전, 그러니까 제가,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접근한 방식과 반대 선에서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을 그 관계에 깨진 것에서 나온 파생물로 보시는 거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영어 쓰신 분들이 하는 말투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제가 I like USA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all은 아니에요. 파트. 에? 파트. 에? 에? 파트. 좋아하는 파트, don't like 하는 파트. 인간 삶을 언어로 구현해내는 어떤 아주 독특한 능력들. 예.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어져서 나온 것이 가난이다. 저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또 그 순간 딱 들었냐면,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난은 다시 무언가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서 가난이라는 것이 생성이 됐어요. 근데 가난은 최종적 결과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은 다시 무엇인가를 잉태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되게 흥미로운 지금 파트예요. 자, 인간의 어떤 관계들이 깨졌어요. 어떤 종교적 관계, 영적 관계가 깨지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 어떤 자기의 미션,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가치와의 관계가 깨져서 가난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가난은 가만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이 또 무엇인가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는데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잉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잉태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가난이 만들어내는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왜 돈이 필요하냐면, 제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으로 나중에 살수 있는 가장 요긴한 것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수 있는 가장 요긴한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난은 시간을 앗아가 버려요.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돈을, 근데 자꾸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해요. 아,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뭐, 그렇죠. 돈 있어도 힘든 사람 많죠.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서 힘든 경우는 더 많아요. 그러니 일단 이 경제적 가난에서 저는 뭔가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절대적 시간이 없으니까. 상대적 시간, 여유 있게 뭘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까운 사람들과 쉐어해야 될 시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진 관계는 가난과 빈곤을 만들지만, 가난과 빈곤은 다시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더라. 아, 이게 참 흥미롭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설명하려면 어떤 관계가 우리를 낳은 거고,
이 결과물은 다시 또 무엇인가를 낳을 거거든요. 창세기라는 성경책에 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가 계속 나와요. 그 어느 날 저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성경책 보는데 아니 이런 걸 뭐하러 이렇게 많이 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또 개가 또 개를 낳고 또 개가 개를 낳고. 근데 어느 날 이번에 딱 월드비전 그 얘기를 듣는데 아 깨진 관계는 가난을 낳고 가난은 다시 시간이 없는 것을 낳고 시간이 없는 것은 다시 관계에 깨지는 것을 또 낳고 관계가 깨진 것은 다시 또 가난을 낳고 아 계속 이렇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안 좋은 그 무엇은 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낳는구나. 언젠가 한 번은 그 고리를 끊어야죠. 아, 끊어야 되겠다. 비만은 절대 비만으로만 존재하지 않죠. 비만은 무엇인가를 낳겠죠. 뭘 낳죠? 옷발이 구린 걸 낳아요. 선생님, 옷발이 구린 거를, 예? 왜냐면 전체적으로 살이 찌면 좋은데,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서 비만이 되면 어디만 찝니까? 배만 찌더라고, 희한하게. 전 저보고 얘기한 줄 알았는데. 전 눈 피했는데. 뭐. 성인병도 낫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비만은 비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과체중이죠. 과체중은 그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낳고 그 낳은 것은 다시 또 무엇인가를 또 낳고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그것을 끊으려고 월드비전이 70년 전부터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전쟁 나고 한국 전쟁 나고 시작을 했으니까 예. 뭐 최근에 뭐 이제 뭐 종전하자 뭐 이런 말이 들리는 게 또 월드비전에게는 또 되게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국 전쟁 나고 그 고아들을 보고 이제 뭐 한국군하고 미국군하고 이렇게 join union 하셔가지고 union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레베라? 아, 레베라! 조인하고, 유니온하고 해가지고, 예? 그게 월드비전이 나온 건데, 왜냐면 전쟁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전쟁은 무엇을 낳았거든요. 전쟁은 고아를 낳았어요. 예. 과부를 낳았고. 예. 근데 왜 고아와 과부가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 남자는 그때 당시에 자기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었어도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거죠. 왜?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 즉, 전쟁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낳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무언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또 희한하게 그게 역설인 것 같아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또 낳아버렸어요. 누군가는. 그게 세상에 참 이 정글 같은 오묘함인 것 같아요. 네. 전쟁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낳았죠. 근데 그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또 누군가는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생명의 역사가 오묘하고 신비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전쟁 같은 일이 생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보통 부정적인 것을 엄청나게 많이 낳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그 좋은 쪽으로의 그 마음도 나왔거든요. 그 미국 그분이 창립자 그분이 네? 바피어스 네. 피어스 파스터 피어스 파스터가 원래 한국 전쟁의 고아를 보지 않았으면 그냥 갔을 거라고요. 근데 길에 널려 있는 그 아이들을 봤겠죠. 그리고 그분 마음에는 뭔가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삶에 내가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왜냐면 삶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죽는 그날까지. 근데 거기에서 좀 괜찮은 것들이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져서 70년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지역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그것과 조인 돼가지고 여기 와서 그 현장을 보고 다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 변화에 대한 그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주 빅뱅 이론 얘기할게요. 저희 교수님이 얘는 두 개만 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그 전에 만난 어떤 그 교민사회에 가서 사기당하는 게 이 메커니즘이에요. 정말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받은 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구가 다 멸망해도 영원히 남는 것은 라디오에서 방출한 주파수라고 했거든요. 그게 저에게 남겠죠. 우리 모두에게 그게 남겠죠.